시장 얘기 계속 해봐야겠네요. 예, 이제 밖으로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서 좀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보도록 하죠. 이진우 소장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삐 여러 자료들을 챙기셨는데 다 드셨나요? 됐습니다. 네, 예. 되셨어요. 예. 아유, 참 시장이나 네. 미국과 중국이 내 맘 같지 않아요? 사실 통화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뭔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네. 물론 아마 요거 통화정책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온 다음에는 미중무역 분쟁과 관련된 얘기 다시 한번 얘기가 우리 시장에서 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렇게 빨리 또 그러니까요. 네. 너무 빨라요. 뭐든지. 예. 지난번 8월 1일 날 뭐 이제 3천억 달러 관세 때리겠다고 했던 거는 네. 그 전날 FMC 있었고 바로 이어진 그 다음날 해가지고 그것도 좀 뜬금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거기다가 그거는 6월 말에 있었던 오사카에서의 G20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 두 정상 간에 우리 휴전하자. 네. 그리고 9월쯤 가서 뭐 고위급 협상 그거 하고 관세 부과하는 거 연기하자. 합의했는 걸 이번 트럼프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엎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기보다는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있던 날 그냥 중국이 관세를 때리는 바람에 그렇죠. 파월이 묻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중앙은행 쪽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얘기가 싹 그 얘기는 없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예, 다시 한번 가시화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격화되는 무역 분쟁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게 뭐지? 라면서 아 참 월요일에 오기가 좀 부담스럽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어요. 이게 네. 그야말로 이게 참 뭐 비속어입니다만 이게 자꾸 짱돌이 날아오니까 그죠? 근데 짱돌이 자꾸 커져요. 커지고 있고 네.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이 아닌 이 정치적 맞아요. 요인으로 장이 흔들린다는 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참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지금 이코노미 코너 쪽으로 보시지 않고 폴리틱 좀 그쪽으로 자꾸 지금 이제 관련 얘기를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쉽지 않은데 일단 소장님과 함께 1년의 사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한번 정리를 그러니까 일단 해볼까요? 순서대로 보면 중국이 먼저 때린 건가요? 그 잭슨홀 전에?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 사진을 제가 이렇게 막 구글링하면서 한번 골라봅니다. 제목을 갖다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지기는 싫어하는 성격이죠. 아, 그거야 뭐 다 알죠. 그건 다 알겠고. 예. 뭐 사람들 다 그렇다고 하지만 유난히 남한테 지는 것이라는데. 근데 상대는 굴복 안 하고 또 어떻게 굴복시켜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급해요. 지금 이 그림 미중 무역 전쟁 갖다가 이렇게 한눈에 딱 보게끔 느끼게끔 해주는 그리고 막 쏘고 있죠 지금 관세를. 네. 이 사진에서 이 열만 내는 트럼프 대통령인 듯한 여기에 비해서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시진핑 주석의 표정이나 자세는 뭐죠? 상당히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성질대로 한번 해봐. 나는 말려들지 않을 거야 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 묘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 모습은 특유의 중국의 스타일이 좀 그런 많이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여기서 750억 달러. 자, 뭐 일단 이 관세를 부과하는 그 규모에 있어서는 중국은 도저히 못 쫓아갑니다. 워낙에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가져가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날짜예요. 9월 1일부터 하겠다. 아 먼저 했구나. 그리고 나머지 750억 달러 중에 일부는 9월 1일부터 하고 나머지 12월 15일 날 하는데 그동안에 관세 안 때리던 자동차까지. 자, 이 12월 15일 그거잖아요. 애초에 9월 1일 날 관세 때리기로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장막 다우지수 막 800포인트 빠지고 이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러면 저기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고 쇼핑 시즌도 있고 해서 12월 15일까지 소비재 한 1600억 달러 3000억 달러 중에 그 정도는 12월 15일까지 연기하겠다 했더니만 그 날짜도 이렇게 맞춥니다. 이거는 뭐죠? 도발이죠. 미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런데 한번 그 흐름을 쭉 볼까요?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저장되어 있는 예전 방송 자료를 갖다가 한 두어 달 전 거라도 자꾸 이렇게 하면 뒤적뒤적거려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무슨 소리를 했지? 이런 걸 하는데. 네. 이거 보세요. 5월 29일입니다. 이때 이거 방송에서 제가 한번 다뤘었어요. 우리가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물 위 말하지 마라. 불예 미리 예고 안 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도 기억나네요. 기억나시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표현.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지 마라. 우린 이미 경고했다. 이걸 갖다가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썼을 때는 과거에 세 번. 이럴 때 62년 중국 인도, 그 다음에 69년 중국 소련 간의 국경 분쟁, 79년에 중국 베트남 간의 국지전. 그런 식으로 해서 5월 달부터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6월 2일 날은 말이에요. 6월 2일 날은 중국이 무역협상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자료하면. 네, 네.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국무원 신문 판공실에 주임도 아닌 부주임, 상무부 부국장, 국제무역협상 부대표. 아주 직급에서 이제 격화를 시켜버렸네요. 네, 그렇게 예. 했죠. 네. 그때 이 왕서원이라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재밌는 게 이거죠. 미국은 1인치를 양보하면 1야드를 요구하더라. 계속 끌려갈 수 없다는 얘기죠. 작년 9월에도 무역협상 백서는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이 또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했던 말, 이 사람이 목에 칼을 들이대는데 협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고 이거 보시면은 이 요즘 이 황구시보의 편집 자주 나와요. 편집장 후시진. 네, 네, 네. 예, 이제 시장에서 다 국제 사회에서 네. 다 알고 네. 이 후시진의 트윗을 통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그 의중을 전 세계에 내비친다는 걸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네. 트럼프만큼이나 팔로워가 늘었습니다. 그때 8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때렸을 때 했던 말이 그런다고 해서 이게 미국이 원하는 협상으로 끌고 가지는 못한다 결코.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중요했어요. 중국은 앞으로 national strategy, 국가 전략에 집중한다. 무슨 뭐 무역 전쟁 뭐 규모 얼마 관세 얼마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죠. 이 양반 보세요. 23일날 그때 금요일날 중국 발표하기 전에 싹 올렸던 트위트 보세요.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based on what I know 이렇게 쓰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하면은 구글 번역기는 그렇게 번역하겠지만 우리는 의역하기를 내가 공산당 지도부로부터 듣기로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곧 이제 저 보복 관세에 대한 플랜을 갖다가 드러낼 것이다. 미국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고 나서 바로 아까 살폈던 그겁니다. 네. 네. 자, 5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막 전국 순시단이던가 그때 희토류 그쵸. 관련한 네, 지역 네, 네. 그리고 그때 대장정을 다시 얘기합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대장정을 얘기하면서 고생 좀 하자 우리 그런 얘기를 하고 그때 뭐 한 10만 명이 출발해갖고 한 2만 몇천 명 마지막에 도착했죠. 14억 인구 중에 절반 죽어도 좋다는 각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참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컸었죠. 그럼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는 중국의 확실한 의중이 드러났죠. 네. 끌려가지 않겠다. 그럼요. 예, 우리가 끌려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 판을 갖다가 접을 애들도 아니잖아. 하는 것 갖다가 중국은 확실히 이제 간파한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이 좀 다칠지라도 우리만 아프겠느냐? 너희도 아프지. 같이 아플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이 죽어나는 거죠. 네. 우리가 죽어가요, 지금. 우선 네. 두 사람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경제와 시장에서 가장 높이 치는 효율성, 어떤 경제적인 네. 뭐 비용과 합리성, 뭐 예. 합리성 이런 것들에서 다 물러나는 무너지니까.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 시장이 그걸 갖다가 가격에 반영하려니까 급박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폴리티코라는 그런 정치 예. 보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할수 없는 이 부분. 그래서 기업들이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참 이걸 정치 사설에서 봐야 되니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 이 표현, 예. 이 표현 보시죠. 뭐 앞에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끈했던 트럼프. 중국 네. 필요 없다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네. 거 아닌가요? 예. 중국 필요 없다. 네.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 표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hereby ordered 해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마치 명령을 내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즉각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체제를 찾고 그다음 내용 보면은 회사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미국에서 네. 제품 다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러면서 자 제가 제목을 왠지 없어 보이는 트럼프의 반응 왜 없어 보이느냐 하면은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 다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와 그걸 갖다가 마치 자기가 무슨 명령이라도 내린 것처럼 미국 것도 말이 많았죠. 당신 그런 권한 없다. 근데 기자들이 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요새 페이크 뉴스 살판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또 한다는 얘기가 법적 근거 보여줄까? 이러면서 뭐 국가 비상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 해놓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고작 페덱스, 아마존, UPS 그리고 미국 우체국, 뭐 무정본부 이런 데다가 뭘 얘기하느냐. 중국으로부터 이 펜타닐,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경, 이제 마약성 신경 치료제죠. 이거 이제 약간 마약 성분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 주장으로는 매 해마다 10만 명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시 주석이 지난번에 그거 미국으로 안, 수출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얘들 보고 페덱스나 이런 회사들 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거부해라. 이런 거 미국으로 온다는 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참.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장 끝나고 나니까 막 터뜨렸죠. 네네. 장 끝나고 터뜨리는 게 2,500억 달러 지금 25% 때리고 있는데 그거 30% 갈 거야.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9월 1일, 12월 15일 그러다가 또 10월 1일이 왜 나올까요? 10월 1일 날은 중국의 건국 70주년입니다. 네네. 아 이게 의미가 예, 있군요. 예. 예. 시진핑 주석이 이제 천안문 광장에서 또 이제 열병식 한다고 군사 프레이더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그날부터 너그는 관세 좀 더 맞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로 또 나오는 트위트 보시죠. 그리고 남아 있는 3천억 불 그거 지금 우리 애초에 지금 10%인데 네, 12월 10월 가서 그때 또 5%. 15%. 자 일단 막 던지는 거죠. 일단 막 던지는데 이러다 보면은 공약을 갖다가 지키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열받는다고 계속 관세율 올리다 보면은 한참 2016년 유세 다닐 때 했는 얘기가 나 임기 첫날 바로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관세 45% 때릴 거야. 정말 그렇게 되겠는데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아, 막 던지는 거 있다는 표현이 좀 맞기를 바래요. 나중에 후회를 하고 좀 조절을 해주려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그 G7 쪽에서 네. 얘기도 보니까 네. 나 그 사실 시장에서는 관세 올린 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 판단 미스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관세 더 올릴 걸 그리고 후회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하나의 해프닝이죠. 그것도 해프닝이에요. 해프닝이라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그 뭐랄까 이 면이 깎이는 사건 하나입니다. 굉장히 요즘에 면 깎이는 일 많이 하네. 면 깎이는 말. 네. 그래서 시국인 만큼 예전부터 막 가오상한다는 얘기죠. 예예예. 예, 예, 예. 이런 이 얘기예요. 블룸버그 기사한테 보시면은 트럼프 클래리파이 이렇게 해명하기를 그의 트레이드 리그렛 무역 관련한 후회는 중국한테다가 관세율을 더 세게 매겼어야 되는데 이거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예, 예. 하는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G7 사진도 희한한데,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자, 두 사람이, 닮은꼴 둘이가 이렇게 이번에 G7 그 프랑스에서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브렉시트 하고 나면은 영국하고 무역 협상도 잘하고 뭐 둘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지금 기자들은 당장 그것보다도 중국이
근거하니까. 그러다 관세 5%씩 더 때린다고 하고 나서 프랑스로 건너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기자들이. 네네. 무역 갈등에 대해서 any second thoughts,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의향 없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표현입니다. Yeah, sure, why no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 제거하실 수 있다고요? 이렇게 했더니만도, 뭐, 이 사람 뭐 같은 말을 막 두어 번씩 하잖아요. 네네. Might as well, might as well. 그런 필요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이 대목에서 이제 미국 주류 언론들이. 네. 저 양반이 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는 사람이었나? 자기가 던져놓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것을 더 세게 밀어붙이는 그쵸. 사람이었잖아. 예. 근데 이 표현은 처음이네. 해서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저 뭐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이걸 갖다 한 거에 대해서 리그레트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후회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뭔 후회. 그냥 더 때리기로 한 거야. 뭐 이, 지금 이 해프닝이에요. 지난번 그거하고 그거의 2탄입니다. 아, 퍼스널 미팅? 홍콩 시위 관련해서 트위트 날리면서 네, 시 주석한테 네. 퍼스널 미팅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만날까? 이렇게 이랬다가 했더만 뭔 소리야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시 주석이 홍콩 시위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보시라 이 얘기였다는 말 같잖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난청증, 난독증 있는 사람들처럼 몰고 갔던 제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네, 소린가 예. 싶은 예. 아하,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듣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 안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상황들이. 네. 그러다가 지금 시스템이 네. 무너졌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내에 예? 지난번에 오산 공군기지에서 그 덩치 큰 미국의 국무장관입니다. 네. 옛날에 힐러리 클린턴도 했고 올브라이트 같은 여성들만 하던 미국 국무장관의 그 어떤 뭐랄까요. 위험 엄청났었는데 옛날 슐츠 국무장관이 이번에 그 폼페이오 오산에 와갖고 이방카하고 쪼르륵 나와가지고 미녀와 야수를 소개합니다 하니까 막 좋아하고 이게 배가 커가지고 이러면서 막 옆에 다 속옷에서 좋아하는 자 국무장관 세계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미국 국무장관이 대통령 옆에서 그저 요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뭐 켈리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매티스 국방장관, 예전에 그 틸러스 국무장관, 이른바 워싱턴 DC 내에 어른들이라고 할 만했던 사람은 다 나가고 지금은 죄다 소위 말해서 간신들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한테 한 소리도 못하는. 회장님이 한 소리 하면은 전부 아, 이해하는. 회장님 그건 아닙니다. 각하 그건 아닙니다. 가 아니고. 네네, 아니, 네, 네. 그런 식으로 가는데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권한의 여부를 떠나서 트위터로 질러버리면은 그거 갖고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는 네, 이런 네, 세상을 사니까 네. 참 황당한 거죠. 하, 알겠습니다. 중국 쪽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도 보여주셨는데 일단 먼저 이번에는 좀 치고 들어가는 게 좀 놀라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그래서 혹시 위안화 또 절하 한 번 더 하는 게 그때 우리 진짜 네.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수장님.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서 약간은 좀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입장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오늘 인민은행의 네. 고시환율이 시장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렇죠. 어떨라나 네. 하는. 왜? 금요일 날 달러는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특히 달러는 많이 떨어졌죠. 네. 엔화가 또 강해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로도 좀 올라오고 그렇다면은 위안화 고시환율은 조금 위안화 환율이 낮아지는 즉 위안화 것이. 절상으로 고시되는 네. 게 맞는데 혹시나 얘들이 또 절하로 고시할까 싶었는데 한 번 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난번 7위안 그쵸. 돌파할 무렵에 예. 근데 오늘 고시환율 자체는 살짝 슬라이틀리 아주 미세하게 절상 고시입니다. 네네. 달러 약세 비해서 덜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차트는 못 보여드립니다만 달러 위안 환율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저기 역외 쪽. 역외 쪽뿐만이 아니고 네. 역내도 뭐 역외는 더할 거예요. 예. 고시 환율과 무관하게 위안화는 지금 쾅쾅쾅 약세로 가고 있는데. 저도 그때 고시 환율 때 잠깐 주춤하다가 네. 7.1을 넘어서 계속 지금 계속 올라가고 예, 움직임이 나오고 예. 있더라고요. 그러고 예. 있는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황구 15 편집장 후시진의 트럼프를 갖다가 저 트위터를 갖다가 계속 추적하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좀 안 좋은 얘기가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미국을 도발해요. 저는 미국 편도 중국 편도 아닙니다. 둘 다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세요.
증권부만 보시죠. 후시진의 트위터가 얼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지. 14억 중국 인민 없으면은 미국의 농산물은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농지들은 막 버려지고 농부들은 bankrupt, 파산하고 약올리죠. 네. 그래, GM, 포드 다 뭐 미국으로 끌고 가는 거 그거 웰컴, 환영해.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중국이 그 GM이나 포드의 넘버원 마켓이다. 그리고 아마 그 마켓, 그 시장 갔다가 포기해야 될 거야. 누구한테? BMW나 폭스바겐이나 도요타한테. 그래, 미국으로 가라. 그리고 미국 가족들한테 미국 가구당 차 한 20대씩 줘라. 이거 굉장히 도발적이죠. 아, 이것도 지지층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쪽 예,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데, 네. 그래, 미국, 너희는 자동차 공장 다 미국 가갖고, 그 만들어가 팔 데 없으니까 각 가정마다 차 20대씩 끌고 다니게 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가 싫어하는 것들 나오죠. 고관세, 화웨이에 대한 제재, 그리고 political hostility, 정치적 적대감, 홍콩, 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답니다. 중국은. 반면에 미국은 이제 막 중국을 시작이다. 잃기, 잃어가기 시작한다. 이런 식인데. 자, 나름대로 칼자루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칼자루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기 싫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마 저기도 이렇게 도발하면 내가 대응해 줘야지 그럴 수 네, 있어. 그런 상황인데 예. 자칭 안정적인 천재의 머리에서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는 조금 최근 들어서 한두 달은 네. 특히 5월 5일 날 판 깨져서 이렇게 했던 이후에 8월 1일 관세 때리고 그다음에 연준 막 씹고 하던 이 모든 이 흐름에 있어가지고는 특히 G7 가갖고도 약간 악당 취급당하고 있죠. 네, 사실 네, 네, 네. 그런 식인데 그러니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룰 이런 식으로 대항하는 게 트럼프를 제일 꼼짝 못하게 합니다. 누구 이런 식으로 또 누구 이란의 그 삼성 장관 네, 네. 내가 너 내가 너 갈봐줄게 그 셈속 그 사람이 제일 또 있어요. 또 누구요? 아 김정은 네. 막 쏘아 올리고 좋아하고 이런 모습 또 누구 있나? 마크롱 당신이 악수하면서 사람들 제압하나? 첫 악수 기억나시죠? 꽉 잡아갖고 그 영감 손에 데일밴드 자국 남겼던 이런 식으로 하는 쪽에는 트럼프가 약한 거예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충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성공하는 과정에서 던져보고 수그리 들면 툭툭툭 던지는데 네. 이걸로 지금까지 성공해왔던 양반이 지금 이제 강적절을 만나기 네. 시작했는데 네. 어떻게 헤쳐나가고 재선까지 가려는지 그 과정에 온갖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불확실성의 현실화 이런 거에 시장이 많이 네. 상처가 여기저기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미국과 중국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육이 잘 돼야 잘 먹고 사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자꾸 해외 쪽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계속 그 두드림을 맞았던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 잊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거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근데 보니까요. 금리 인하의 기대가 확 줄어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중 예. 무역 분쟁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예. 아니 오히려 이게 더 커지면은 커지면은 기대감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어쨌거나 파월 의장은 조금 이렇게 연설 제목 통화 정책에 대한 도전들 Challenges for Monetary Policy라는 그 제목에 비해서는 이번에 직순월의 주제였죠. 주제이기도 하고 파월 의장의 제목 연설 제목이기도 했는데 그 어마무시하고 참 묵직한 제목에 비해서 그냥 쪼잔한 얘기만 하고 넘어갔어요. 제목에 눌렸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변화된 게 없었어요. 예. 예. 블룸버그는 이렇게 썼어요. 블룸버그는 뭐 경기 미국 경제 나쁘지 않은데 어쨌거나 그런 와중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방점을 찍을 거 블룸버그는 이게 결국은 시장에 금리 인하 추가 더 할 거야 하는 이러한 배팅을 갖다가 좀 더 강화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CNBC는 제목을 이걸 뽑았어요. 파월이 말하기를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거기에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룰북 무슨 규정집 같은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
무역전 미국 무역전쟁이 굉장히 시장을 어렵게 하고 경제를 어렵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대응할 방법은 없다. 너가 좀 잘해라 정치권이 이런 얘기고 그 대신 이제 이 말을 늘 하던 말이에요. Act as appropriate. 적절하게 행동하겠다. 이거는 그냥 예, 늘 하던 예. 얘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뭐 뉴욕 장이 파월 연설 듣고는 크게 밀리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오르다가 네. 그 다음에 중국발 저기에 그냥 훅 무너져 버렸죠.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서 보니까 또 뭐라고 한 소리 하던데요. 그래 파월하고 예. 시진핑이 누가 더 우리한테 적이냐. 그동안에 맨날 마이 프렌드 시시 하다가 이제 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적으로 넘어가서 모르겠어요. 뭐 말을 갖다 이렇게 왔다 갔다 바꾸 여반장으로 바꾸는 사람이라서 또 이러다가 언제 마이크 프렌드 뭐 이럴지도 네. 모르겠는데 네. 일단 시진핑 주석을 갖다가 적이라고 규정한 거는 이번에 또 큰 변화입니다. 좀 세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꾸 이제 홍콩이나 네. 대만 쪽도 슬슬 건드리고 싶어지겠죠. 네, 이제 그쪽으로 자꾸 적이 해서. 제일 싫어하는 걸 갖다가 자꾸 건드리고 싶겠죠. 지금 내용들을 보면요, 소장님 다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 말은 안 했는데 네. 여기 행간의 의미를 보면은 아 이때가 그때였구나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월 1일이면은 그때가 70주년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고개 콕콕 찔러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서로 찔러가면서 예. 자존심을 딱 상하게 하는 그런 네. 쪽으로 좀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약간 하네요. 고딩들처럼 다투네요. 예. 아, 웃으면 안 되는데. 고딩과 이제 중딩들. 예. 아무튼 지금 시장이 그래서 갈 길을 못 찾고 결국은 네. 미국 증시도 안 좋고 네. 우리 증시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일단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달러가 약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율 보니까 다시 1220원대로 올라가려고 막 네. 그나마 지금 이제 당국에서 네. 개입하니까 1220원 이에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못 올라가고 눌리는 거죠. 네. 개장 전부터 기재부 1차관이 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미국 증시는 보시죠.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200일선이 유효합니다만 자꾸 이렇게 짱대 음봉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술적 보조지표는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한번 지켜보시고 이 그림을 또 들고 온 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뭐 메가폰 탑 이후에 계속 여의치 않은 모습. 일단 월간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다 2680포인트. 2680포인트 같으면은 이게 고점 대비 한 3027 이 고점 대비 한 11.5% 정도 하락입니다. 통상 10% 정도 더 이상 빠지면 이제 하락장으로 하는데 네네. 여기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이거 깨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 다이버전스도 신경 쓰이고 그다음에 국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떨어지고 있는데 채권시장 지금 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하, 이 부분도 글쎄요 뭐 말은 자꾸 돕니다. 이쪽도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 얘기가 네네. 있고 달러는 뭐 그동안에 FOMC 날 달러 강해졌다가 트럼프 관세 부과하고 7위안 돌파되고 뭐 이렇게 했던 상황에서 결국 지난 금요일 날 보복 관세 부과했을 때는 달러는 약세로 달러 인덱스는 약세입니다만 이 그림도 보셔야죠. 여기서 좀 색깔이 좀 희미합니다만 위로 치솟고 있는 거 이거는 달러 위안 환율입니다. 네네. 그냥 저기 그거예요. 저 같이 동중으로 네. 그런데 반면에 요 끝부분 보시면은 엔화네요. 예. 아래쪽은 아, 예. 엔입니다. 네. 뭐 그래서 엔화는 강세, 위안화뿐만 아니고 이머징 통화는 약세 그런 상황이고 뭐 보는 김에 시간도 아니고 코스피는 여기서 중간선에서 딱 걸리네요. 예, 볼린저 밴드 한번 꺼봤더니만 중간선에서 걸리고 내려오는 상황 뭐 그렇고 거래량도 지금 못 받쳐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꾸 이 부분 이때를 자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게 이러다가도 올라서줘야 그 다음에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출하하는 장인데 네. 이게 우하향하는 기울기도 너무 빳빳하죠. 막히는 상황이고 예. 달러봉 환율은 저는 그래도 이번에 지난번에 이 어려웠던 GDP 2분기 GDP 나왔 1분기 GDP 나왔을 때 나왔던 이 갭도 결국은 채웠다가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하면서 튀기 시작했는 거. 이번에도 그래도 갭은 좀 채우고 갈까 싶었더니 결국 안 되네요. 지금 흐름이 지그재그 대충 끝내고 아무래도 갈 것 같은데 당국 개입 때문에 막히는 모습. 시간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다음에 또 찬찬히 살펴보시죠. 예, 월간 차트 느낌 안 좋으네요. 월간 차트에서 이 부분 특히 이평선이 이렇게 모였던 이후로 차트장 입장에서는 이거 섬찟한 그림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아 이럴 때 이미 들고 있는 포지션 때문에 고심하시는 분들은 그거 합니다만
지금 현금 비중 높여놨다가 언제 들어가야 되지라고 막 계속 기회를 보시는 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나 기회를 놓치더라도 꼭 이럴 때 사서 고생해야 되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장에서 좀 발을 빼고 멀리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냐. 포지션이 없는 분들. 굳이 여기에 그 어떤 반반 50대 50의 확률 적어도 투자라는 것이 6대 4 내지 7대 3 정도만 5대 5는 보여도 넘어야죠. 5대 5는 넘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5대 5라기보다도 이러다가 미끄러질 확률이 더 있어 보이나 어디서 뭐가 또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 와중에 계속해서 자꾸 어떤 이쯤이면 됐을까 이쯤이 됐을까 뉴스의 흐름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바닥 신호가 아직 안 보이는 중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소장님 내일도 이제 10시 구간에서 좀 말씀하세요. 주제는 어떤 건가요? 내일 예. 뭐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래서 섭외한 대로 그냥 한번 진행해 봅니다. 네. 키움증권의 김지산 연구원하고 한번 또 아무래도 바라보고. 예. 28일이면은 아 전기전자 쪽이니까 반도체랑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예. 예. 전에 한번 나오셨던 예. 김민수 대표하고 곡물 시장뿐만 아니라 조금 어떤 미국 농산물? 농산물 그쪽 네. 생산 지역의 민심이나 이번에 이 관세 관련해서도 한번 또 새로운 또 네. 남다른 시각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예. 네. 이게 재선을 하기 위한 목표가 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요. 예, 네. 내일 함께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과 관련된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